또 꽃이 있던데 우리 식구들 말고 누가 와서 꽃을 두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여자분이던데요. 고사하던데. 관리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단정해. 이제 이사 가면 자주 가뵙지 못하니까 그 전에 자주 가보려고요.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야. 이 서울은 물가가 너무 비싸. 아예 인큐베이터 비용도 시골에 따블이야. 응? 경제 사정은 지방 가서 내가 벌기 시작하면 나아질 거예요. 가게를 내볼까 해요. 숍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야, 넌 몸조리나 잘해. 잘못하면 또 아파. 그 정도 쉬었으면 됐어요. 어? 너? 네 자식 인큐베이터 들어가 아프니까 괴롭지?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자식 아프면은 지 몸 아픈 것도 더 아파. 네 아프면 내 마음은 꼭 그래. 안 먹어. 아, 네, 형. 예, 부모님 막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저도 지금 회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거기 전화번호요. 아, 잠깐만요. 제가 입력해놓은 걸 찾아봐야 해서요. 예. 예. 찾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누나. 어? 누나 여기 잠깐 기다려. 내가 우리 항공사 어느 데스크인지 내가 확인하고 올게. 어? 아침 잘 보고. 알았어. 아휴, 다행이야. 아, 진짜. 아, 어디다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정말? 아니, 저, 수찬 씨 누님이 어떻게 제 무릎 위에. 서비서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조금 일어나 주시죠, 이제. 네? 아, 일어나셔야 제가. 아, 네. 아, 예. 아, 예. 네. 네. 아, 네. 어떻게. 아, 네. 최비서님 허벅지가. 단단하네. 누나 어딨어? 왜 안 와? 시간 됐는데. 미안하다 수찬아. 저 그런데 있잖아. 너 혼자 가야겠다. 아무래도 누나는 한국이 좋아. 특히 남자는 한국 남자가 따봉인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와놓고 나 혼자 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누나가 어떻게 널 혼자 보내. 혼자는 안 보내지. 아니, 누나 안 간다며. 그럼 나 혼자 가잖아. 아니, 메리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저요? 저 휴가 가요. 어라, 아저씨랑 나랑 행선지도 갔네. 뭐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담. 아저씨,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갈래요? 예? 헤헤헤, 이코노미가 뭐야, 이코노미가. 자, 이걸로 바꿔 타요. 퍼스트 클래스, 내 옆자리. 예? 자, 그럼 이어서 강태윤 사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강태윤 사장님은 일렉트론 시티 창업주이시자 일렉트론 개발과 일렉트론 전자
그리고 강태윤 보안연구소까지 대표 이사직을 맡아 오셨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시고 보안연구소의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강태윤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렉트로시티는 저의 젊음과 열정을 모두 바친 곳입니다. 꿈을 쫓아 시작한 일이었고 제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진 꿈과 열정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 어머니를 여의었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을 사랑할 수 있었고 젊음과 열정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그 가치가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지금 저 자신에게 초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성공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족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며 다시금 가족의 가치로 저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과 꿈으로 재무장하고 이곳 일렉트론 시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떠나는 것은 이곳으로 끝이 아니며 다시 만날 때까지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